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5시 프라미스 교회에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란 주제로 제8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회장 송윤섭 장로는 대회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이 주는 어려움에 타협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늘의 다민족 선교대회를 성령의 인도로 개최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인사했습니다. 행사준비위원장 정권식 장로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예년과는 다르게 참가한 다수팀이 지금까지 해온 선교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찬양과 공연으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프라미스 교회 원로 김남수 목사는 이번 제8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통해 제2의 청교도라고 불리는 한인 디아스포라가 시대적, 역사적,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각하여 뉴욕과 전 세계에 힘차게 복음을 전하자며 우리를 통해 선교가 마감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지는 늦은 비의 역사를 함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고 축복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목사회는 지난 11월 18일 뉴저지 섬기는 교회에서 제12회기 시무예배 및 이취임식을 열었습니다. 12회기 회장으로 취임한 윤명호 목사는 험한 세상에서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쉽지 않은 도전의 연속이다라면서 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목사님들을 위하여라고 외치며 나간다면 우리들도 범사에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리라 확신한다는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이임하는 이희철 목사는 이 임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난해는 무척 어려운 한 해였다면서 목사회는 사랑 나눔 운동과 은퇴 목사 위로회 등 많은 목사님을 위로하고 이웃을 도와주는 사역을 했다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날 열린 임시총회에서 강신길 목사 등 8명이 신입 회원이 됐습니다. 제3부 이취임식에서 양춘길 목사가 권면을 신성능 목사가 축사했습니다. 최호선 목사가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산하 뉴욕 아시안청소년센터 AYC의 신임 대표로 선출됐습니다. 뉴욕 아시안청소년센터는 지난 17일 퀸즈 리틀렉 소재 뉴욕교협사무실에서 열린 제27회 정기총회에서 최호섭 신임 대표를 선출하고 새 회기를 출발했습니다. 신임 이사장에는 정인국 장로가 선임됐습니다. 부이사장과 임원들은 추후 열릴 정기 이사회에서 선출할 계획입니다. 최신임 대표는 황 목사님이 대표로 재직하시면서 이끌어온 AYC의 여러 사역들을 잘 이어받아 뉴욕 일원 청소년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AYC는 직전 대표였던 황영석 목사와 이사장을 역임한 송윤석 장로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뉴욕주에서 널싱홈에 있는 가족들을 방문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몇 달간 요양원의 외부 방문객을 금지했던 조치를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문객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에 상관없이 요양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존에 제한됐던 방문객 수와 방문 시간도 해제됐습니다. 아울러 새 지침에 따라 요양원에 거주하는 거주자들은 장시간 시설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에 다시 들어올 때는 코로나19 검사가 권고됩니다. 한편 뉴욕주에 따르면 요양원 거주자의 86%가 백신을 접종했으며 요양원 근로자의 백신 접종률은 74%입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